이재수 춘천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시장은 춘천시의 문제 해결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말 설악산 대청봉에서 시작된 단풍이 지금은 한계령 정상까지 내려왔습니다. 설악산 단풍은 이번 주말에는 7, 8부 능선까지 내려올 전망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내년에 개교하는 전국 최초의 국립 대한초등학교인 노천초등학교 전학 전형 계획을 오늘 공고했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7기를 시작한 이재수 춘천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이 시장은 춘천시의 문제 해결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시내버스와 보훈인사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네. 이재수 춘천시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 시장은 지역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역 문제를 논의하는 게 지역력이라며 마을 단위 주민회의에서 문제점과 현안, 비전을 제시하면 공무원들이 해결하거나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분야별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 역량이 연결되면 도시 공동 현안도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같은 맥락으로 시민협동조합이 경영난과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춘천 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인수 절차가 잘 진행되면 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청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저희 취지에 걸맞는 춘천지 운영계획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을 듣던 버스 파업 노동자들은 노동 문제 직접 개입을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우리 버스 노동자들이 12개월째 급여를 제대로 못 받고 있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춘천시 산하 기관장들의 임명을 두고 이재수 시장의 보훈인사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문화재단 이사장과 정보문화진흥원장 등의 이 시장의 측근과 선거를 도왔던 인사를 임명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입니다. 개방형 직위들을 좀 확대하겠다. 그런 것은 시민들의 다수가 우리 행정 내부에 깊게 들어앉게 하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저의 의지 표현이었는데. 이 시장은 100여 명의 시민들과 토크 콘서트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내년부터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이 업무 보고회를 통해 확정되면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일을 맞은 민선 7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실행계획 마련도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지난달 말 설악산 대청봉에서 시작된 단풍은 지금 해발 900m 한계령 정상에서 한창입니다.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설악산 단풍은 다음 주에 절정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호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단풍이 설악산 한계령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능선을 따라 울긋불긋한 빛깔로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 해발 920m 한계령 정상은 서둘러 단풍맞이에 나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추워가지고 찬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되게 시원하고 단풍도 예뻐서 좋은 것 같아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단풍이 물드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남설악 오색지구에서는 용소폭포 부근에서 단풍을 볼 수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오르는 탐방로를 걸으며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 제격입니다. 올라올 때 비가 와서 그런지 너무 이 물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오면서 이렇게 점점 단풍이 진해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 현재 설악산 단풍은 해발 고도 800m에서 1000m 사이에 머물고 있는데 절정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2, 3일 늦어졌습니다. 현재 해발 1000m 이런까지 단풍이 진행된 상태이며 단풍 절정 시기는 10월 18일에서 20일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난이도에 맞는 탐방 코스를 선택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탐방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풍이 산 아래로 서서히 내려오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낮은 높이의 탐방로에서도 단풍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커피 도시 강릉에서 일회용 컵 없는 커피 축제를 올해 처음 시도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컵의 쓰레기 발생량도 크게 줄어들었고 방문객들의 반응도 좋아서 친환경 축제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50명의 바리스타가 관광객과 짝을 이뤄 노스팅한 원두를 갈고 뜨거운 물을 부어 커피를 만듭니다. 진한 커피 맛과 향을 즐기는 관광객들은 저마다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이용합니다. 정부의 일회용 컵 사용 규제에 발맞춰 제10회 강릉 커피 축제는 노 플라스틱을 주제로 친환경 축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커피를 파는 60여 개 부스에서도 일회용 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텀블러나 컵을 가져오면 커피값을 할인해주고 외지 관광객들을 위해선 텀블러를 대여해줍니다. 축제장이 굉장히 깨끗해졌고요. 쓰레기 량도 20%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시민분들이 컵이나 텀블러를 가져오시면서 다양한 커피를 즐기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회용 컵 없는 첫 시도에 혼란은 없었고 방문객들도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보기보다 간편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진짜 환경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커피도시 강릉이 올해 축제를 통해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병춘입니다. 지역 MBC는 자치분권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특집 프로그램 지역 독립선언 5부작을 공동 제작해 연속 방송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핵심 축, 문화자치를 조명해봤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인구 만 명이 채 안 되는 스위스의 작은 도시 인터라켄입니다. 아들 머리 위 사과에 활을 겨누어야 했던 비렐름 텔의 이야기가 100년 넘게 공연되고 있습니다. 주연 배우부터 스태프까지 연극을 만드는 200여 명 모두가 마을 사람들입니다. In 1980, my father used to be William Tell, and I was his son in the play. 스위스의 지방자치를 떠받치는 직접 민주주의는 단순히 공직자를 선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문화정책의 소소한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까지 주민들이 결정합니다. 이러한 문화자치에 누적된 경험은 스위스 정부의 동계올림픽 유치 방침을 개최지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뒤집는 일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광역하고 기초가 어느 정도 유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칸톤의 주지사가 돌아가면서 연방 대통령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정부는 2022년까지 30개의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민 주도의 문화자치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예산 집행권을 중앙정부가 여전히 틀어주인 상황을 지적하는 회의론도 나옵니다. 오늘 밤 방송되는 지역 독립선언 5부작 제2편 문화자치편에서는 지역이 문화를 통해 성장하기 위한 조건과 유럽의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인해 23세대의 이재민과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재난상황실은 이번 태풍으로 주택 30동이 침수하면서 강릉 17세대, 삼척 4세대 등 23세대 4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닐하우스 2동이 파손되고 농작물 5.3헥타르가 쓰러진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불어 도로와 교량 35곳이 침수와 토사 유출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에 개교하는 전국 최초의 공립대한초등학교인 노천초등학교 전학전형계획을 오늘 공고했습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15일 시작해 26일까지 진행됩니다. 노천초등학교는 정원 108명의 학생 가운데 강원도 학생 70%, 다른 시도 30%를 모집합니다. 대한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성 전형 50%와 경제, 사회, 가정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통합 전형 50%로 구분해 모집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강원도에서 20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병훈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건의 아동 상대 성범죄 가운데 강간과 강제추행이 194건에 달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는 6건,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지난해 1건 발생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춘천시는 오는 19일까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리빙랩 프로젝트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춘천의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 분야는 쓰레기 문제, 빈집 활용, 미세먼지, 보행 안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회 문제가 대상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